예전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부르심으로 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선교구를 섬기시는 정헌욱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진심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프라미스 철치 인도하신 주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언제나 전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남미 축구 어린 선교를 위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 멤버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구장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외받은 자, 상처받은 자,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자, 관심 밖에 놓여진 어린아이들, 학대받은 어린아이들, 주님의 복음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주심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고 또 그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이 없는 현대 인간 사회의 생존을 있어서 탈출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것을 두렵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여 오직 주 사업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현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또 따뜻하나 날씨가 좋으나 변함없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역사 속의 오늘 1월 21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121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신조를 아시나요? 예,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2년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꼭 오늘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에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3호 해운 소속 선박 3호 주얼리호 배가 1만 톤급이었습니다. 이 배를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배가 이제 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고 몸값을 요구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만만하게 보고 태극기가 나부끼는 배를 보면 봉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그저 돈이 많은 나라라 인질을 잡고 요구하면 팍팍 돈을 주는 나라다, 그런 인식이 해적들 사이에서 생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소위 랜섬 인질에 대한 돈을 줘버릇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생기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구출 작전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불리는 특수 작전이 2011년 1월 21일 04시 46분을 기해서, 그래서 이제 여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잘 훈련된 UDT 혹은 SEAL이라고 불리는 해군 특수전 여단이 투입이 되어서 약 5시간의 사투 끝에 해적들을 제압하고 사로잡혔던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사망자 없이 구출해 냈습니다.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고, 사실 이 작전은요, 적군과 인질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질은 구해내고
적군은 소탕하는 이런 복합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선장이 석혜균 그 선장이 복부에 이제 관통상을 입고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이거는 이 전 세계 이 구출 작전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부산에서 그 아덴만 여명 작전 1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그때 이제 기념탑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은 예 아주 지구가 커다랗게 탑 중간에 있고 그 지구본이 시계예요. 그래서 그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4시 46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여명 팀 스피리트 작전이라고 해서 중보기도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명이 말해주듯이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구출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중남미 4개국 9개 경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스테디움에 몰려오는 우리 38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런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TV 중계로 이 경기를 시청하는 우리 생방송과 또 재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약 1억 명의 중남미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광채를 환히 비춤으로 또 저들의 영혼에도 지워질 수 없는 커다란 임팩트를 미치는 이런 종합적인 작전이 그래서 전방으로 나가고 또 후방에 남아있는 부대들은 또 기도에 손을 들고 지원하는 이러한 팀 스피리트 작전이 바로 여명 TS 작전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이에 세계의 어떤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중보기도는 세계 경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또 세계를 품고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세계 경영입니다. 세계 경영, 그러니까 제가 잠시 다녔던 한국의 회사 생각이 납니다. 그 대기업의 모토가 세계 경영이었어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감히 세계를 경영한다. 언뜻 보면은 참 무모한 그런 말 같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그 말에 끌려서 다른 회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회사에 지원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경영. 자, 이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저 먼데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넓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높아지신 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뭘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세상에 혼자야. 아무도 내 사정을 아는 이가 없어. 목자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내 옆집에 사는 이웃도 모르고 이 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최소한 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국사를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왕의 위치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수단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힘이 없는 자의 어떤 탐원이나 호소나 민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자의 세계 통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당당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세계 경영입니다. 한 번 더, 중보기도는 세계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으로서 힘이 없는 노예로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높아지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하나님 지금 저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두라스에서 이제 이번 주에 세 번째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스테디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참 당당하고 위대한 세계 경영, 중보기도를 통한 이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 있는 지상의 성도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그 중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게 오늘날 바로 중보 기도자의 위치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위치는 딱 한 중간이에요.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이쪽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바로 중보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어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빌려서 그 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세계 경영이요 세계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 우리를 그 나라에 영접하게 되시면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세세토록 우리가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일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두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언제 이런 차원의 기도를 했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그저 내 가정, 내 건강, 내 새끼, 내 사업 그저 고작해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게 우리 기도의 범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좀 그걸 좀 탈피해서 그런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좀 지경을 넓힙시다. 이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도자가 외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면은 한 3분은 기도해. 그러다가 어느새 다시 내 가족, 내 건강, 내 새끼 그저 또 글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버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보기도야말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이제 왕노릇하게 될 그 일에 이제 연습을 우리가 미리 이곳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왕노릇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현장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경영의 현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세계 경영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사역을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지상에 계실 때는
해외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능력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거라. 그러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었느니? 권세를 주었느니.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authority, 영어로는 authority, 그냥 파워가 아니고 authority. 파워와 authority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러분, 이 거리에 나가보면 이 덤프트럭 혹은 이 뭐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트럭, 굉장히 길다란 트럭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예. 그런 차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 막 내 차가 막 흔들리죠. 아, 겁이 나요. 전 미국에 처음 와서 그런 차가 지나가는데 와, 진짜 막 이렇게 눌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차도요, 교통경찰이 이렇게 손가락 한 번은 이렇게 하면 끼익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육중한 차에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뭐 달라 그러면은 막 꺼내가지고 주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요. 여러분, 경찰이 타고 있는 차와 그 기사가 운전하는 거대한 트럭과 힘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세요? 그냥 경찰차는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 앞에서 큰 차가 손가락 하나에 서고 가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파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authority, 국가가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 때문입니까? 파워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파워는 약해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이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권세도 감히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두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죠? 한 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authority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공중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서 세계 역사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세계 통치요, 세계 경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저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실 때 오늘 새벽에 또 헌두라스로 떠나는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갔던 팀들은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전방으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 헌두라스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경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축구는 트로이 목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복음을 우리가 실어서 공이 굴러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식전의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해프타임의 선수들이 펼치는 그 바디 워십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 주어지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곳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TV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authority,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방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승리의 새벽, 여호와 니시의 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올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동이 터오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참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과 지경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저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또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헌두라스 팀들 주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이 그곳에 도착함으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을 보내신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자리를 잡고 중보 기도하시는 그 자리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김건중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국 9개 경기장에서 있을 모든 축구 경기와 선포되는 메시지와 모든 순서들, 경기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람하는 어린이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하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최상의 날씨를 허락하시고 은혜롭고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지고 결박되어 쫓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힘차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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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고 아버지 영영 작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그 땅에 주여 왕 노릇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를 위하여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414 윈도, 참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가 저들을 세우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내어서 저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그 땅의 미래를 가져오는,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위대한 작전에 저희들 아버지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주여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출발하는 또 아버지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오 아버지 그곳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오 주여, 사단의 모든 권세도 우리가 제어하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시고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